안녕하세요, 고다블입니다. 지금부터 토탈워 로마2 렛츠플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트루스칸 리그 이제 수도를 제가 공략한 이후에 나머지 두 개의 잔존 병력 왔다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말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상을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리 트라이휘눈에서 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해골 바가지 모양, 해골 바가지가 생기면서 아마도 깊은 바다다. 그래서 피로에 의한 그 사망이 병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적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27% 무역. 항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역이 마이너스 27% 뿐만 아니라, 항구 내 있을 땐 해상군의 보급, 보충이 플러스 8%. 아, 그냥 돌아다닐 때 플러스 8%, 항구에 있을 땐 플러스 11%.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계속 갖다 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그럼 이쪽도 똑같을라나? 여기 마이너스 28% 1% 더 증가된 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독특하네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역을 지금 협정을 맺은 기억이 없는데 시실리와의 동맹 방어적 동맹 상태가 맺어지면서 자동으로 무역이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돈을 얼마나 들여도 117?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항상 나은 것이고 이제 여기 문화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 10 공공질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91%까지 라틴 문화 전파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만큼 예, 감기 기운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구가 5명이 생기면 로마에 제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통해서 지금 정확히 그 댓글만을 통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로마에만 건설할 수 있는 특수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고라를 건설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고라가 발전해 나가는 게 현재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5명까지 인구 5까지 추가한 상태에서 로마 쪽에 뭔가를 하겠다 했었죠. 지금 플러스 3546인 만큼 지을 수가 있겠고 신전 대신에 아고라 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주황색이 이제 아고라 쪽으로 가는 건물인 것 같은데 오른쪽 클릭으로 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로마만의 특수한 뭔가가 있는지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콜로세움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일종의 문화권이다라고 해서 뭐 그리스 문화권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권이죠. 그리고 뭐 여러 두 개 나 되는 또 문화권이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은 로마가 그 네 개 중에 하나였고 결국 로마라는 국가 하나에만 가지고 있는 이 보너스 빌드 집중된 빌드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겠죠. 콜로세움이라는 게 그러면 아고라를 통해서 이미 이쪽으로 빌드 타고 있으니까 네 이거 두 개 건설 가능할 테고 그러니까 현재 주황색은 제가 굳이 여기서 또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거 물 같은 걸 투자하고 싶은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로마에 왠지 수도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느낌상 근데 일단은 뭐 공방 같은 공업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아니야 다른 도시들에서 이미 그런 건 다 이룰 수가 있겠고 그냥 이쪽으로 또 하나 더 갈까? 둘 다 건설이 가능할라나? 보너스들이 마이너스 400 질서 500 와 한 번에 500이라는 돈을 주네요.
플러스 30,000질서. 왠지 일단은 그쪽으로 가보기 시작하죠. 정확해져도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질서랑 돈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외에는 해야 될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지금 이 잔존 병력 이걸 제가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 너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리죠. 이제 마지막 남은 잔존 병력이라 해서 무리하게 다음 턴에 그냥 상륙전을 펼쳐줬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학살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자. 이렇게 이걸로 가고 턴을 마치도록 하죠. 누군가 저의 적과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르타고가 지금 저랑 전쟁을 자동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벌써 1차 무슨 전쟁이라 하죠? 카르타고의 전쟁.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대충 그런 건데. 외교. 카르타고와 바로 전쟁 상태가 이루어졌네요. 게임이 알려주고 있는 힘의 균형. 오, 카르타고가 너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낮진 않네요. 지금 고대의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던 국가들에 비해서 제가 천천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이번 업그레이드 연구를 통해서, 이거 트레이닝 필드 쪽으로 갔었죠. 그럼 이제 공성 무기 쪽도 일단 미리 가보고, 트레이닝 필드 정확히 언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요럴 때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고, 전 병력을 지금 빨리 더 집결 모으는 때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카르타고, 요거 아무도 안 지키고 있어요. 이 숲이 굉장히 음흉한 기운을 지금 내뿜고 있으면서도 저에겐 스파이가 이미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좋았어. 같이 데려오길 잘했습니다. 제발 발견해내라. 있다면은. 오케이, 없는 듯 하고요. 진격해. 아, 근데 이 녀석들 한 턴이면은 바로 죽진 않네요. 물론 피로 국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사라져 가고 있긴 한데, 병력이 사라져 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얘네 지금 징집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소시 하스타티라.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이런 병력들이 왜 창을 안 던질까라는 의문을 표시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돌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돌격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해야지 창을 던진다라는 사실 또한 알수 있었고요. 이번에 전투가 이뤄지면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지금, 다시. 보자. Field of Mars.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로마로 플레이했을 때 지었던 보조 캠프고, Field of Mars는 뭐지? 이게 로마 건물인가요? 로마 건물이라고 얘기는 해주고 있네요. 가장 먼저 지어야 되는 건물, 군사적 건물이군요. 그거를 이젠 이미 제가 보조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걸로 간다는 건 지금 로마에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건 그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건 버리고. Dismantle. 다음 턴까지 버리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보조 건물을 통해서 건설 가능한 게
잠시만 이게 가능해졌으면은 아 아니구나 지금 계속 헷갈리네요. 자, 새롭게 여기 없는 유닛 서카이 보조 유닛으로서 이거 세 개를 추가하라고 합시다. 전쟁 개들은 글쎄요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고요. 나중에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넘기고 오케이 턴을 또 마칠 아니다 턴을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해상군 또한 좀 조금씩 계속해서 보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범위 내 없죠. 그냥 쭉 가죠. 네오폴리스에 빨리 간 다음에 아 이거 부서써야지만 바다 쪽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게 플러스 6 식량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턴에 부수도록 하죠. 그 다음 턴에 해상군으로 전환을 시키고 카르타고의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빨리 다 굶어 죽으시고요. 그렇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서도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살아남아있다는 게 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은 어라? 얘네는 왜 이래? 얘네 주둔군이 아니... 모르겠어요. 아 지난번... 아니 주둔군이구나. 주둔군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상군이죠. 해상군 혼자 지금 돌진에 들어왔어요. 자동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요. 피해 줄이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동 승리를 통해서 얻고 있는 노예들에 대해서 국가 현 상황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네요. 어 뭐야? 오케이. 얘는 사라졌네요. 아마도 이 주둔 해상군이었을 겁니다. 어 보자. 31명? 예 별로 많지도 않고 역시 또 노예로 아 로딩 화면 중에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했었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오 시실리가 겨우 620 갖고도 동맹을 맺자 상당히 지금 서로 이미 친근한 상태를 맺었기 때문에 시실리가 저와 좋은 굳건한 근데 쓸데없는 녀석들이랑 전쟁을 많이 벌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조금이라도 실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분할을 시켜준다면은 좋겠죠. 이긴다면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이건 또 뭔 일이야. 아 시실리가 얘한테 전쟁 걸었어요 전투를. 하. 에. 근데 제 유닛은 지금 두 마리 있잖아요. 두 마리 이거는 요 지금 옆에 있는 저의 해상군이 아니라 요 쪽에 있는 나폴리스에 또 주둔하고 있던 해상군인데요. AI가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를 지켜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전투를 한다면 AI는 알아서 싸우겠죠. 아니라고 하면은 아닐 리가 없죠. 오케이. AI끼리 어떤 식으로 해상전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상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분명 아까 두 개의 군단이 저만 상대하는 건가 라는 잘못된 착각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동맹군이 지금 그냥 표시가 되지 않은 거죠. 아, 이렇게 미리 저쪽에선 지들끼리 군단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게 저희 시실리 군이죠. 이쪽이 트란스 머시기고 근데 질 겁니다. 예. 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도록 하죠. 저런 식으로 교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끼리 얘네도 트랜스포트였잖아. 시실리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카르타고 이긴다면 바로 너 잡으러 갈 수밖에 없겠다. 이 낭비를 해서요 원. 예 저렇게 어이가 없는
뭔가 2단, 3단의 해상군이었다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언제라도 후퇴할 준비. 로마로서 정말이지 비겁한 정책이군요. 이제 로마는 그렇지 않았을 것, 뭐 참여조차 안 했을 것 같지만은. AI 지금 마시가고 있어요. 후방으로 왔다 갔다 합시다. 오케이, AI끼리 싸우는 거니까요. 아, 근데 시야 자체를 내가 AI 시야를 공유 못하나? 아쉽네요. 이런 시네마틱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근데 AI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볼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또 시실리가 당황하고 있네요. 급후회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AI. 아, 슬프다. AI끼리 싸우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나마 좀말 되는 식으로, 말이 되는 전투가 벌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이거 원. 근데 지금 제 병력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과 부딪혔을 때 무조건 AI는 돌진해 들어왔던 듯한, 물론 시실리가 공격을 먼저 주도했다는 부분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케이, 두 마리가 지금 끌고 떨어져 나, 오, 세 마리까지? 오케이, 한 마리. 좋았어, 원거리 공격으로. 예스. 하! 이탈리안 기병이에요, 기병. 너희는 망했다. 좋아, 좋아. 무빙샷, 무빙샷. 아, 근데 너무 빠르다, 얘네. 진짜, 약, 그, 기습하는 병력답게. 진짜 고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선끼리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창을 던지고 있다는 게 참. 화살 궁이라도 써야지. 오케이, 이쯤 되면은 10마리 좀 있으면 끝나겠네요. 아, 그쵸, 얘네들 이미 좀 근데 체력이 낮아져 있는, 저쪽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미 얘네들은 병력의 숫자가 반 정도, 약30% 이상 사라져 있다라는 그 단점이 있죠. 시실리는 그걸 알고서 사기도 이미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시실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는데, 보자. 알고 있습니다. 갑판전, 지금 갑판전이라고 하지 않죠? 맞나? 오케이, 이 녀석은 이제 세 마리 남았다고 해서 해산이고요. 기병.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참 보여주는 듯한, 기병을 따로 빼냈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똑똑한 건가? 의미 없는 녀석들이다 해서 저의 시간을 지금 소모시킨 게. 시실리 지금 도망치려고 하네. 여기는 확실히 이겼는데요. 빨리 도와주러 갑시다. 네, 오히려 저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원칙 덕분에 좀더 수월하게, 정신 답답하게 만들지 않는 전투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소규모 병력이라는 점도 제가 좀더 편하게 플레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좀 맞긴 하나? 아씨, 시실리 장군 죽었대요.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피해. 도망쳐, 도망쳐. 얘네 좋은데요? 레이딩, 약탈선들. 약탈선들만 한 10마리, 근데 또 컨트롤 절대 못하죠. 네, 아쉽게도 한 4마리, 4마리 정도만 분할된 그 부대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상대방을 약그 피해를 입히고 또 도망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전술이 가능하긴 할것 같다는. 오케이, 이쪽 시실리 함선 함몰 시켰고요. 뭐 지금 딱이 모습은 좀 고대 답답할까? 제가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쿵쿵쿵쿵 거리면서 서로 다막 침몰시키기 때문에, 침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AI가 약간 맛이 가버리는, 최소한 부드럽게 전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잘한다, 잘한다. 계속 꺾어. 탄약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떨어지겠는데. 오씨, 안돼 안돼 안돼. 빠르게 노를 저어라.
has been destroyed. 오케이, 우리도 빠질 때가 왔다. 불쌍한 시실리. 바이바이. 후퇴. 근데 좀 예, 선 그 외곽 가까이 간 다음에 후퇴 눌러야지 AI가 지멋대로 이상한 위치로 후퇴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후퇴한다라는 명령이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예. The men are wavering.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볼까요? 보자. 시실리 4. 와. 그러니까 660대, 그러니까 거의 780대 855. 이 수치만 보면은 승리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막 1대 2 정도의 피해를 주었어야 될 것 같은데, 허씨. 뭐 5배 이상으로 손실만 입고 떠나네요. 시실리 이거 해상 국가 아닌가? 주둔군만 재미 보고 있다가 끝이 났네요. 로마에서 공공 장소 완료가 됐고 현재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게 사실상 게임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최종 끝에 갔을 때 무조건 연구가 다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만큼 비록 끝까지 로마 내 이 도서관 같은 연구기관을 제가 설치하고 싶진 않지만은 초반에 연구속도 퍼센트를 최대한 높여놓고 빠르게 연구를 다 완료시킨 다음에 다 부순 다음에 거기에 딴 것들을 채워나가는 전술을 채택하는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걸로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번에 아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구나. 부술 필요 없이 다행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해상 2단계 걸로 변신을 시켜주고. 몰랐네요. 원한다면은 잠시만 어떻게 해서 변환시킨거지? 네 이걸 누르고 아하 그럼 너도 이걸 누르면 변환 가능한거. 아 지금까지 몰랐네요 저런 것들을.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굶어 죽을 텐데 뭐 이렇게 다급하게 다급하게 상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카르타고에 비해서 병력도 모자란 저에게 있어서는 느긋하게. 근데 이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격전지가 그곳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오케이 가자. 이 정도면 오케이 없는 거 확실해진 것 같고요. 아 다 움직였다. 그리고 너가 잠시만요. 이게 뭐지? 아 인텔리전스. 오마이 지금까지 이걸 몰랐네? 이게 바로 스파이로서 활동을 한다. 죄송합니다. 스파이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작동 버튼이네요. 이걸 눌러야지 주변에 있는 숨은 요원들을 발견해내고 적 군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 어 이럴 수가. 잠시만 그러면은 딕네테리도 뭔가 있지 않을까? Administration 주변에 있는 세금 확률을 높이고 주변의 주거지역들의 권위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마이. 와 이걸 지금까지 몰랐네요. 아 그러면은 영웅도 여기에 있는 버튼이 어드벤처겠네요. 아하 오케이. 지금까지 계속 뒤가 캥기게 했던 확실하지 않았던 이 요원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동해 오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라틴 예 전파가 이루어지던 모습을 봤고 오히려 딕네테리를 행동을 작동시키니까 아 근데 99%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딱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 하면은 다른 하나는 딱 막 이상한 걸 여건으로 막아버리네요. 지금 이게 1%밖에 증가를 못하니까 1%인지 아니면은 이 녀석의 4%가 사라져서 1%인지 아,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만족을 해야 되겠고 보자.
로마 쪽 영향권의 29%, 29공공 질서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은 식량을 더 늘리기 위한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것도 1900은 아껴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네, 지금 로마로서 워낙 잘큰 사건들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지. 근데 봐봐. 로마, 원래 이런가? 기타 집안들이 원래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 걸까요? 네, 다른 대가문, 콜넬리아 또는 줄리아 같은 경우에도 14, 18 이런 거니까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보긴 어렵고. 잠시만, 제가 어느 가문이었죠? 가장 위에 있는 게 주니아니까 제가 주니아 가문이군요. 턴을 끝내도록 하죠. 루시우스 줄리우스 리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너는 아니고. 오케이, 이쪽 장군이 또 레벨업을 했는데 권위와 사기 증가, 세금 비율 증가. 지금으로선 필요가 없고 다섯 번째 랭크 갈 때까지는 언락이 안 되니까 제독일 때 필요 없고 기병한테 보너스. 함선에, 오케이, 보병 고용할 때마다 플러스 2% 이 경험치라고 하니까요. 비록 공성 무기 쪽으로 어떤 태클을 타긴 했지만은, 예, 어느 정도 평준화, 보병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아쉽네요. 저거 하고 나서 이제 보조 유닛들 고용했으면. 얘네 안 굶어 죽나? 지금 해적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나. 이런 식으로 멸망한 국가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든 듯한. 그리고 지금 영웅이 죽었다는 얘긴데, 어설트 코, 보자. 함선이 훨씬 더큰 거, 하지만 보병의 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오히려 인구도 120이고, 이건 90이고. 근데 이제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것이 약간 다르다. 근데 지휘선이라는 건 엄연히 이런 거니까. 지휘선 쪽으로 가고, 주니아 가문 가도록 하죠. 기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보자.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데요. 랠리 호스맨 하면은, 보자. 네턴 동안 기병 고용하는 값 마이너스 25. 네턴 동안 어디서든 기병을 고용한다면 플러스 2 경험치.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예, 기병으로서의 경험치보단 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살해를 하려 했지만은 실패. 상처를 입었지만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다음 몇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겠죠, 이 녀석. 일시적으로 그냥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카르타고랑 나랑 전쟁하고 있는 거 맞아? 오케이, 전쟁하고 있는 거 맞긴 한거 같은데. 이대로 그냥 함락시킬 수 있겠는데요? 와우, 이 비율을 보세요. 카르타고 유닛들의 생김새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전투를 펼칠까? 공성 무기 몇턴 걸리지? Continue Siege 하면은 6턴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숫자가. 예, 6턴 안 돼요. 적들 지금 중원하러 오게 되면은 상당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예, 이건 한70% 정도까지만 하여도 한번 해볼 맛이 나겠지만, 이거는 뭐 일단 그냥 바로. 예, 감기 기운 때문인지 뭐 말과 행동이 방금 다르게 어이가 없네요. 뭐 카르타고 도시 한번 살펴보죠. 자동 전투를 해도 되었는데. 탑이라는 게 약간, 특히 도시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케도니아 캠페인을 도시에서 그만뒀던 만큼,
렉이 발생할지 안 할지. 원거리 공격 상대방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근데 공성전에 있어서 방어자 입장에 화살이 훨씬 유용할 것 같고, 비가 올때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프린시피스가 공성 무기를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얘네는, 보조적 유닛들인데, 낭비할 필요가 없지. 프린시페이스, 너희들이 붙어 주시고요. 하나 남으니까, 아니, 하나 남는 건 그냥 놔둬. 굳이 다 끌고 갈 필요가 없겠고요. 어제 공간도 지금 다 설치할 만큼 많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기병 혼자 떨어뜨려 놓고, 장군 중간에, 보자. 일단 바로 시작하죠. 오케이. 너희가 이쪽에 붙어 주시고, 사다리의 위치는 좀 변경할 걸 그랬어요. 이거 참. 이거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만들어라. 블라블라블라. 오씨. 쉬프트키가 컨트롤 키. 빠르네요, 빨라요. 그 다음에 애들이 그냥 횃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예, 그냥 벽을 부수려고 할순 있네요. 공격 명령이 있는 걸 보면은. 이거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너희들 사다리 끌고 가는 사이에 이 명령, 어라? 오, 무조건 한 방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네요. 왜 그래서 좀 쓸모없는 보조 병력을 앞세운 게 말이 되는지 알것 같으면서도, 이 끔찍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로마의 정렬 능력입니다. 너 일단 멈추고, 스톱. 뭐라? 멈춘다 명령이 안 돼. 희한하네요. 멈춘다라는 명령이. 오케이, 이렇게 이동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멈춘다라는 명령이 작동하고, 이렇게 되면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 혼자 저거 끌고. 아씨. 첫 번째 공성전. 로마 공성전. 얼마나 지금 얘네가 멍청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뒤에 있는 애들 지금 다.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참나. 돌진에 들어가라고. 스타시젠 명령 내리고요. 예, 적의 병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뚫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냥 쭉 달리는 걸로 시간을 깊게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전투에서 한 100에서 150 정도 잃는다면은 그걸로 딱 적절한 손실이 나올 것 같아요. 기병도 같이 끌고, 주둔병은 예, 도망칠 수 있는 공간 애초부터 없고. 것이 뭐야? 오케이. 오, 바로 위에 있잖아. 오케이. 녀석들이 지금 당연히 저는 멈춰 멈춰. 이렇게 되면은, 보자 어떻게 할까. 오케이. 너 세 명. 너희 둘, 너희 셋, 너희 둘, 장군, 오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원거리 공격 유닛들이 성벽 위에 있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잠시만, 근데 이거 못 먹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먹을 때까지는
말고 이 땅을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녀석들이 오히려 지금 올라와 준다면은 저에게 이득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케이. 지금 원거리 공격 유닛들을 달려 들어오세요. 너희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아니다. 너희가 이쪽으로 그냥 빠지고, 얼마나 지금 제대로 행동을 해줄지. AI 봐라. 성벽을 그냥 공격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뭔가 이게 바로 그 뜨거운 기름 밸런스가 붕괴된다는 그 뜨거운 기름이 부어지는 모습인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건 당신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이걸 이 자리를 이 문을 이용하기 위해선 포획을 해야 된다 또는 아예 파괴해야 된다. 하지만 불에 붙어버린다면 누구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지금 원거리 유닛들 잘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됐을 때 비해서 지금 사다리 이용하는 모습이 좀더 깔끔해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좀 엉망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아, 그치. 나 여기서 머물고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지. 아이고, 멍청한. 하. 너희 셋. 먼저 올라오라는 명령부터 내리고요. 아, 지금, 참나. 이쪽을 향해 쏘라고, 이쪽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예, 조준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밑에 있는 녀석들 맞추면 어떻게 될 거니? 오케이. 장군에게만 이게 맞춰지나? 왜저 끝으로 가지? 오케이. 뭔진 모르겠지만, 장군도 아닌데, 저 녀석은. 희한하네. 오케이. 안쪽으로 들어가자. 지금 시간 관계상 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땅을 다 선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녀석들을 그냥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아, 오래 걸려. 역시 자동 전투를 했어야 됐어요. 이거, 아! 왼쪽 클릭이 어떤 진영을 변환시킨다라는 거, 이거 없던 메커닉인데, 지금 저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지금은. 너 이제 쏘고 있니? 너무 아래로 좀 멀리 있는 애로 쏘라 할까? 가장 위에 앞에 있는 녀석들밖에 안 쏘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미리부터 지금 싸움을 벌이기에는 병력이 너무 적고, 빨리 지원 가자. 혼자 있다가는 도망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엉망이 될 수가 있죠. 아, 짜증나네. 진영만 빨리 갖춰지면 한꺼번에 애들이 쫙 내려서면서, 예, 뭐,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녀석들 지금 올라오는 듯. 아, 너희들 그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가자, 씨. 이런, 씨.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쪽에서도 내려서기 시작하네요.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내려가자고. 아, 진짜 이거. 너희들 뭐해?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빨리 도와주러 가자고. 난장판이네요, 이번 전투는. 얍. 생각보다 이번 전투는 피해가 크겠어요.
적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러니까 적 선택한 보병 위에 눌렀을 때 왼쪽 클릭 이거. 오씨,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벗어나야지 이 박스가 그려지게 만드는. 이렇게 줄러 싸면서, 아 참. 그냥 계속 쫓아가. 빨리 이거 먹자고. 끊임없이 쫓아가죠. 살아남아있는 애들도 있네요. 남아있는 적 병력 없는데 요 땅 왜 아직도 안 먹고 있지? 아 있군요. 휴, 참나. 장군도 내려 쓰고요. 무의미한 저항이죠 지금. 예이. 뭐 좀 전술적으로 플레이해야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금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한계에 좀 부딪힐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적이 돌진에 들어오면서 끝나면서 끝났네요. 끝나면서 끝났지 참. 카르타고의 병력도 제대로 멀리 가까이서 지켜봤어야 되는데 깜빡했고, 아까 예상했던 대로 딱 150 정도의 피해. 적정한 수준 잃은 것 같아요. 오케이. 리즈네어 두 번째 아우구스타 랭크 3으로 올라갔고요. 너희에게는 무슨 전통을 또 추가할 것인가 하면은 방어력? 아, 공격 유닛이 될 거니까 공격 유닛으로서. 오케이, 이게 미사일과 밀리 근접 공격 둘 다 보너스를 주는 공격력 보너스 추가를 해주고.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온갖 마이너스가 지금 생겨나 있는데, 공공질서 올리는 걸로, 아 라틴 문화권으로 로만화로 가도록 하죠. 지금 공공질서 마이너스가 대체로 그런 문제 때문일 테니까요. 넌 다시 이쪽과 붙어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과 공공질서 뚜뚜. 하 이거 이제 빨간색. 시실리 다시 한 번 더 지금 노력하려고 하네요. 참. 카르타고 무역로를 봉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보통 한 번 정도의 더 전투가 벌어질 만큼 플레이를 제가 지속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 정도까지. 이쪽 구역 카랄리스 솔시카 데 에트 사라디니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리아에서 슬럼가가 형성되기 전에 얘네 또 농장 추가를 해주고요. 네, 지금 더 이상 긴 말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편에 이제 카르타고의 전쟁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것을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